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세차를 하러 처음 와본 세차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쌀쌀했던 봄철에 촬영한 세차 영상입니다. 세차를 했던 목적은 발수코팅제 비교를 위해서 세차를 했었고요. 이번 영상 다음으로 발수코팅제 4종을 비교해보는 컨텐츠로 준비를 할 예정이면서 기간에 같이 함께 간단하게 세차했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샴푸가 봄철에 세차를 한 영상이라 바인더 체리 블러썸을 사용을 했고요. 폼렌스로 도포를 하면 거품이 어떨지 궁금해서 PAC 제품의 택티폼, 택시폼, 산성과 알칼리 제품을 사용했고요. 카톤에서 모터 방식의 폼 전동 분무기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더 나은 거품을 뽑아낼 수 있는 전동 분무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톤 전동 분무기로 도포를 할 건데요. 역시나 다시 보아도 폼팁의 거품질은 아쉽긴 합니다. 알칼리 택티폼 제품은 9.99 pH로 약 한 10 pH로 약 알칼리 제품인 걸 확인했습니다. 고정만에는 조금 안전한 느낌의 알칼리 세정제인 것 같습니다. 산성 프리워신 택시폼은 1.9 pH가 측정이 됐었고요. 폼팁을 사용하다 도저히 전체 도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반 노즐 그리고 80도 노즐을 사용해서 도포를 했습니다. 전동 분무기 치고는 분사력이 꽤 괜찮아서 카톤 제품이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3.5L를 사용하는 저로서 손잡이가 아주 유용하게 컨트롤이 편했던 느낌이었습니다. NTM 노즐 40도를 가지고 오늘 고압수를 사용을 했고요. 40도 노즐이 넓게 도포되면서도 강하게 고압이 나가다 보니 세정력도 괜찮고 넓은 면을 한꺼번에 세정할 수 있어서 아비센 세차장에서는 40도 노즐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피에이치 택시폼 산성 프리어시를 짭도도 폼렌스로 도포를 했는데요. 거품이 풍성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3PH 제품 중에서는 산성 프리어시 치고는 가장 거품이 좀 좋았던 제품이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세정력이 얼만큼 되는지 오염도가 심하지 않아서 세정력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품 하나는 괜찮은 산성 프리어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거품 멍하기도 좋은 거품들을 보여주네요. 짧게 세차하는데 그 날씨했던 흠새 세정을 오랜만에 브러쉬로 세척을 해줬고요. 카샴푸를 담은 비커에다가 자주 헹궈주면서 레터링 미트가 닿지 않는 흠새 부분을 날을 세워서 세정을 해줬습니다. 흠새 세정은 주변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날을 세워서 브러쉬 끝면으로 구석을 세정을 해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헹궈왔던 비커 바닥을 봐도 오염물이 크지 않아서 역시나 안심이 되는 비커의 모습입니다.
프리어시를 도포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이트질을 하면서 오염물을 제거를 해야 되지만 오염이 되지 않지 않았고 깨끗해서 보합수로 헹궈주고 미트질로 다음 본세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 밑은 사용하기가 좀 껄끄러운 면이 있죠. 본세차를 끝을 내고 시원하게 물을 바닥에 버립니다. 카샴푸 남은 물로 절대 차에다가 뿌리시면 안 되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버킷 안에 남아있는 모래 찌꺼기가 그대로 차 위에 붙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절대 차에 돌려내 뿌리지 마시고 바닥이라든지 배수구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보합수는 틈새 사이사이로 오래오래 꼼꼼하게 뿌려주면서 보넷이라든지 차량 틈새에 거품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유리막을 올려놓은 보니까 그 핸들 부분이 발수 느낌이 전혀 다른 게 보이시죠? 오랜만에 무선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거의 한 6개월 만에 꺼낸 것 같아요. 게러지를 가기도 하고 세차장 에어건이 더 세서 사용을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무선 선풍기를 꺼내니 틈새 세차장에는 좀 적합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걸 팔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또 영상을 다시 보니 쓸만했던 선풍기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안유리 사이 카울 쪽이 항상 빗물, 오염물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물기 제거할 때도 항상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약간 유리창에 튀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부분을 세척하고 커팅까지 할 예정입니다. 타임프리 드라잉 타월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물기를 제거를 했고요. 틈새는 퓨어사 페리어 타월. 이게 버핑 타월인데 드라잉 타월과 똑같은 재질이라서 저는 버핑 말고 틈새 드라잉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잉 타월이 배터링이라든지 좁은 틈새에 오리 끼지 않는, 오리 풀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 타월입니다. 다만 대형 사이즈는 물기를 머금었을 때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 타월이긴 합니다. 퓨가 타이어는 선풍기로 물기 제거하기에는 뭔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세차장 에어건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번호판 뒷면이라든지 물기가 잘 안 빠지는 곳에서는 좀 센 세차장 에어건으로 틈새 물기를 제거하는 편입니다.
세차장의 영업원이 한쪽 방향의 상황을 가지고 와서 물기 제거를 하다 보니 먼 쪽으로 하다 보면은 도장면에 에어건 줄 때문에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날 확률이 많아서 간혹 이렇게 몸에 칭칭 감아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쭉쭉 늘어나는 네, 줄을 도장면에 닿지 않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막제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이 비트레오가 유리에도 그렇고 유막제거를 하고 나서 고압수로만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유막제거를 바로 하고 고압수를 치지 않은 이상 자국이 남아있어서 한번 미트질을 해줘야 깨끗하게 날아가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에 비트레오가 닿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자국이 남으니까 작업하실 때 꼭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작업하고 나서는 이렇게 저처럼 따로 타르제거제로 지워야 깔끔하게 하얗게 남아있는 유막제거제를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네, 유막 제거제를 구매한다 그러면은 시간을 오래 두고 놔둬도 고압수로 잘 지워지거나 플라스틱에 묻어도 깨끗하게 지워지는 제품을 꼭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레오가 성능은 좋은데 자국이 남거나 유막 제거제가 남아있는 거는 작업하는 게 좀 불편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울 부분과 그리고 와이퍼 암 쪽에 나노 아이콘의 힐타의 구형으로 스펀지로 덮을 했는데 스펀지가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브러쉬로 코팅을 하고 타월로 버킹을 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비가 오고 주행만 하고 나면 여기가 깨끗하게 세정이 돼서 클렌징 효과가 괜찮은 네, 코팅제인 것 같습니다. 블라코, 센샤, 헬샤인, 그리고 아쿠아벨렉스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번 발수 코팅제 비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꽃가루 시즌도 이제 끝나가는 시기여서 차량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감상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해주면 차 안에 있는 공기가 좀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공기청정기입니다. 드디어 세차가 끝이 나고 세차용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낮세차를 했고요. 아기가 있는 신분상 이 낮세차가 1년 중에 한번 있을까 말까 좋은 기회여서 마음 놓고 낮에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시작했던 시간이 오전 한 10시쯤 점심시간 살짝 지나서 끝이 났었는데 집에 와서 카메라에 촬영했던 영상권을 옮기다 보니 메모리카드가 오류가 나서 영상이 하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구 업체를 찾아가서 포맷을 하지 않은 상태에 메모리를 전달하니 영상을 복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비용은 꽤나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메모리카드 오류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좀 했었던 영상이고요. 원인이 메모리카드 리더기가 불량이 나서 메모리카드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요. 메모리 리더기 폐기를 하고 새로운 메모리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에 먼지가 꽤나 많았습니다. 왁스는 먼지가 많은 문제로 패스를 하고 LSP가 없어도 괜찮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세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강도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